아합은 이사벨에게 가르벨 산에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겼어. 야훼가 바알을 이겼어. 뭐라고요? 내 예언자들을? 내 바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살려두었더니 내 이놈을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 여봐라! 당장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라. 예, 왕비님. 뭐라고 보낼까요? 받아 적어라. 엘리야, 네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내 너를 반드시 없애버리리라. 그렇지 않으면 천벌 아니라 만벌,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무서워 급히 도망쳤습니다. 이사벨이 나를 죽이러 온다. 먼 길에 지친 엘리야는 사리나무 로뎀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선조들보다 못난 놈입니다.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요, 엘리야. 아니, 웬 빵과 물? 일어나요, 먹어요. 그는 먹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엘리야, 일어나요. 갈 길이 고대요. 일어나서 얼른 먹어요.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하느님의 산 호렙. 오늘 밤엔 저 동굴에서 지내야겠다. 그날 밤 말씀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가슴에 불이 납니다. 당신 백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당신의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산을 뒤흔들고 바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바람이 지나간 다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불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섰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제 가슴에 불이 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당신의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성에 가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나는 바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리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워워, 옳지 잘한다. 자네가 엘리사군. 이 옷을 걸치시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네. 다녀오시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엘리야 예언자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집에 와서 황소 두 마리를 잡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